올해는 아주 운이 많이 들었다. 대박나는 띠다. 안녕하세요. 고향동의 대륜신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라는 말을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하반기 들어서부터 네. 대박나는 띠 대박. 1등 네, 한 띠만 뽑자면 범띠 네. 호랑이 띠를 뽑아주셨네요. 네. 호랑이 띠 뽑으신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이제 뭐 유튜브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저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원숭이 띠, 쥐띠 뭐 용띠. 그쵸. 오늘 뭐 올해가 경자년이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구띠보다는 범띠가 더 올해는 아주 운이 많이 들었다. 대박나는 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3살부터 일단 여쭤볼게요. 23살 범띠 어떤 게 좀 좋을까요? 23살 범띠는 이성 운이 왔다. 아, 그 나이 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성 운이 왔다. 이제 코로나로 지금 힘들잖아요. 네. 힘든데도 그래도 23살 그 범띠 군에 갔다 온 친구도 있고 그렇죠. 뭐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시험 운도 있고 네. 연애 운도 있고 그러니까 이성 운이지 연애 운이 네, 아니라 그렇죠. 네, 이성 운도 있고 23살 그 범띠는 시험을 볼 수 있으면 봐도 돼요. 그러면 올해는 자격증도 딸 수 있다. 35살 범띠 분들은요, 동업하지 마시고. 아, 동업하면 안 된다? 네, 동업하지 마시고, 네. 뭐, 창업을 한다거나, 뭐, 이전,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35살 범띠 분들이, 그러나 이렇게 2020년 경자년 하반기로 들어서는 좀 좋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셔도 될 거예요. 35 범띠 분들은 그래요. 35 범띠 분들은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네.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로. 예. 잘 안 됐어도 초반에 좀 이제 부진했어도 하반기에 좀 안 좋았어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진다. 찬바람이 불면서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47 범띠 분들은 건강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이 뭐 특별히 뭐 어디가 이렇게 막 아프다 그런 건 아니고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47 범띠 분들은 이사운도 있으세요. 올해. 네, 그래서 이사수도 있어서 이사도 하셔도 되고 금전운도 괜찮아요. 이사운도 있고 금전운도 들어오고 괜찮은 그런 해운년이에요. 네. 그다음 이제 59 되시는 이제 호랑이띠 분들은 또 어떨지? 네, 59 이민생 범띠들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힘드셔갖고 사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드셨는데 하반기로 가면서부터는 좋아지실 거예요. 건강은 관절 쪽 조금 조심하셔야 하고 이분들 자체는 이제 뭐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이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금전운은 조금 이렇게 돈 거래는 하지 마셔야 돼. 빌려주거나. 뭐 그러면은 받기가 조금 힘드세요. 71 되신 이제 호랑이띠 분들은 또 어떤지. 70 아유 이제 뭐 은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은퇴하셔서 지금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걷어들이는. 그런 해운년이라고 이제 하시면 돼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건강, 그분들도 건강 조금 조심하시고, 71이지만 그래도 이제 이성,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건 또 조심, 여자 문제는? 네, 여자 문제는. 경자년, 해운년 하반기에는 범띠분들 좋으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러셔도 코로나가 뭐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주의하시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대륜신당으로 상담 오세요.